십계명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The Ten Commandments 십계명 강의 제 1계명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제1계명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백성 제1세대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명기는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제2세대가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주신 것인 줄 압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람과 사람으로서 행하여야 할 일들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신륜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륜에 대한 계명으로서는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과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상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늘 나 이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네 이웃의 소를 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 동영상, 바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계명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을 오늘 읽는
읽었습니다.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되게 있게 하지 말라. 제1계명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제1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제1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됩니다. 율법의 최초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분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제1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애굽에서 내린 재앙들과 홍해 역사를 잊어버리는 저들에게 신명기 5장에 다시 10계명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기 때문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었기 때문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10계명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광야에서 산마루특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과 아니 바른 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6월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기 전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그 가정들은 장자가 죽었습니다. 한 대의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 피아노를 치는 자가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다른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인간의 신앙 태도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였는고 하니 그것은 아덴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종교성이 많도다. 특이한 것은 신의 이름을 기록한 제단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 제단들을 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가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데 각가지의 신의 이름을 다 무슨 제단, 무슨 제단, 무슨 제단, 신 이름을 제단마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우리가 택하여 세워놓은, 우리가 제단을 쌓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라. 이런 뜻에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자야 신에게라 했으니 내가 그가 누군지를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유에 계신 주께서 천지의 주재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우주 삼라만상에 계시는 하나님임을 밝혀줍니다. 그분이 바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종교를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단몇 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다신교가 있습니다. 다신교. 이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말을 해서 다신교라고 하죠. 거기에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 그리고 달을 섬기는 달신. 그리고 산의 산신령이라는 산신. 물에 가면 수신. 그리고 불신. 화신 말입니다. 불이 재산을 다 태우고 그러기에 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바람신을 섬기고 또 바다에 나가서 용왕신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듯이 섬기고 있습니다.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좋은 것은 그대로 신이 되고 더러운 것은 느낄 때 그대로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고대 사람들.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태양신의 대상, 태양신 아이돌을 우리는 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대상, 태양신을 섬기는 저 제단 위에서 태양신을 섬기죠. 가운데 있는 것은 태양신의 아이돌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3천종이 넘는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단일 신교가 있습니다. 단일 신이라는 말에는 착각할 수 있는 말이 있기에 구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일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유일신과 단일신은 다른 것입니다. 단일신은 이 땅 위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섬기는 것을 말을 해서 단일신이라고 합니다. 국가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전쟁할 때에 신이 싸워준다는 것으로 대표적인 신은 금오서신이 있습니다. 네 신 금오서가 네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네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사사기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들이 금오서 신을 섬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것 같이 금오서가 너희의 신이라면 이 땅을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조롱의 말이기도 합니다. 입다는 암몬의 신 금오서가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가운데 출애굽하여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요새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얻어낸 이 땅을 금오서 신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든지 왕자가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면 시집오는 공주가 평소에 섬기던 수호신을 가지고 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유일신과는 결코 다른 것이 단일신입니다. 왕이나 왕자가 섬기던 수호신이 있습니다. 공주가 시집 오면서 가지고 온 수호신이 있습니다. 두 개의 수호신을 섬기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단일신이 아니라 다신이 된 것이 분명하고 잡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단적으로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많은 첩을 두면서 많은 수호신을 함께 섬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너희도 저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 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기 때문에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연애했습니다. 후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결국 사단이 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결과 이방 연대를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말을 듣게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행한 것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 뒤에 분열 왕국에 쓰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열왕기상 11장 6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역시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과 16장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바알 신전, 바알 제사 드리는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불을 들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외치며 제사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타협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 우리는 기독교를 통하여 갈 수가 있고 또 석가모니를 통하여 유교를 통하여 모하메트를 통하여 어떤 종교이든지 그 용어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한 곳으로 향하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마치 등산하는 자는 계곡을 향하여 가든지 능선을 따라 가든지 산의 정상을 향하여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한 곳으로 다 간다. 말은 옳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갈 수도 있고 능선을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계곡을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가야만 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편한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핍박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눈물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얼음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 힘든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주일날만 섬기는 성도입니까? 다시 말해서 주일날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내 삶과 내 세상에서 생활하는 나, 그로서 끝납니까? 과학의 힘에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과학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만능, 물질 만능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황금 만능으로 살아가고자 합니까? 지식의 신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야훼 하나님. 한 나라의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한 분이신 한 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느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란 말은 근원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란 말인가요? 하느님은 한국어의 절대적인 존재가 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위치, 하늘의 그 신자, 내적 마음, 하늘을 선택하는 그런 말, 하느님?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성서와 쿠란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신앙의 대상 또한 하느님으로 번역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는 사용하게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님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분이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느님이란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이라고 칭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말하는 이름입니다. 인간적인,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며 인류와 만물을 섭리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는 나와 사랑이 충만하신 인격적인 존재로서 무소부재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성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른 여러 종교의 신들과 다른 현저한 특징은 그 유일무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8편 46절, 10편 42절, 2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시니 하나라고 하니 좋습니다. 그 좋은 이름을 두고 하느님이라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훼, 즉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다른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한 분이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그분은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하게 한 분이신 분,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바알신은 농업신입니다. 밭에서 콩이 자라고 포도 열매가 맺히고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맺는 것은 바알이 해주는 것으로 섬기고 있는 섬김의 대상, 바알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춰주시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고 모든 농사에 좋은 조건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바알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과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호세아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더하여 준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너희는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바알에게 은과 금을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이 주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알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깊이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더더욱이 바알 신전의 여성들을 제사 제물을 집어넣고 아기를 잉태하는 이 엄청난 모습을 신비로 보았던 일도 있습니다. 바알 신전에서 여성들이 제사 내리려 오는 사람들과 창녀의 직분을 감당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적 문란, 술 취함, 먹이기를 탐하는 비도덕적인 행위, 이 모든 것이 바알 신을 예배하는 순서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은 아닌가요? 오늘도 역시 바알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퇴폐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 말씀.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마음을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의식을
잊어버리고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를 저에게 구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의 미혹이 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깎아서 만들고 그것이 신이라고 생기고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 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의 딸들이 행음하며 너의 며느리를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너희는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하였어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폐망이니라.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폐망이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백성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십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준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